엘사 수술비 보험 그동안 즐거웠어. 2월달부터 보장이 많이 안 좋아진다며?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보호망이 엘사 생명 치아보험이나 그 전에 건강보험 정말 많이 판매하려 했는데요. 아, 엘사 생명 정말 보험금이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저 보호망이 엘사 뭐 치아보험이나 건강보험 정말 수천 건, 정말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수만 건 정말 많이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거의 한두 군데만 빼놓고는 조사가 안 나가고 띵동 보험금 땡땡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보험금 정말 잘 나오는 회사 대망의 1위는 생명보험사는 엘사, 손해보험사는 엔사. 우리 항아리 모양 있죠? 우리 저기 동네에 우리 아 너 농협 가야 되는데 네 여기 은행 계열. 그래서 엔사, 손해보험 이 두 개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정말 잘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엘사 골라닿는 땡땡 건강보험이 두 구자 원 플러스 원으로 A타입, B타입 두 구자로 가입이 가능했죠. 단점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두 배 이상 깨진다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장점은 뭘까요? 일단은 두 개가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보장 한도는 곱하기 2 묶고 더블로가 두 배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수술비 보험은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저 보호망이 3년 전에 유튜브에 수술비 보험의 중요성, 수술비 보험이 왜 필요한지, 실손보험이 가파르게 보험료 인상이 되고 또한 통원비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높은 수술비, 높은 병원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수술비 보험밖에 없다. 또한 매 사고당 매회 같은 부위 같은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정말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다행히도 저 보호망을 믿고 신뢰하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가입을 하고 또 거기서 재미 본 사람들은 A, B, C, D 3개, 4개 중복해서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특정 엔드 수술비 거기다가 성인 주요 생활질환 이런 수술비까지 같이 중복해서 넣으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엘사 수술비 보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20년 갱신밖에 없어요. 비갱신형은 없고요. 하지만 반면에 보험금 지급이 잘 나오고요.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가입하기에는 20년 갱신이 오히려 가성비 면에서 더 저렴할 수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세 번째는 심사 기준이나 고지권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3, 2, 5, 3개월 이내에 2번 수술 재진단, 2년 이내에 2번 수술. 물론 2년 이내에 2번 수술 했다고 무조건 거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2년 이내에 2번 수술. 또한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한 3, 2, 5 간편보험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 있고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보험사에서 불리하고 적자가 나는 보험 상품들은요 보장이 축소가 되던가 상품을 없애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역시 엘사생명 또한 두 구자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2월부터는 연기 못한다고요? 네. 2월부터는 두 구자로 가입이 안 되고 한 구자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할 수가 있겠지만 보장 면에서는 2분의 1 반토막으로 더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집중적으로 1위부터 7위까지 다빈도 질환 수술비, 1위는 백내장, 2위 같은 경우는 용종 제거죠. 대장이든 위든. 3위 같은 경우는 하지정 맥류 무지 외반증 혹은 갑상선 결절 아니면은 우리 인공관절 아니면은 여러가지 관절 수술이나 아니면 백내장, 녹내장 그 다음에 작은 근종 여러가지 국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비 보장으로 아주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 저렴하죠, 보장 한도 높죠 이러면 완벽한 보험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인수심사도 덜 까다롭고 편하고요. 그 또 하나는 보험금 지급도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엘사 수술비 보험 1월 31일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봤자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모르고 넘어간 건 단지 아쉬움이 있겠지만 알고도 가입을 안 한 건 나중에 정말 후회와 본인 스스로가 원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 끝판왕 엘사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꼭꼭꼭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엘사 수수비 보험, 역사의 길이길이 남은 골다 남는 땡땡 건강보험, 너가 짱이다!